자, 메트로 2033 리덕스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어제 본방에서 네, 진행을 좀 했었는데 3시간 정도. 어제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버는 뭐 아무튼 뭐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많이 방송이 그냥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돼서 네, 오늘 좀 푹 쉬고 낮 방송부터 다시 6게임으로 진행을 해서 자, 어제 했던 부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이게 플레이 방식이 이게 메트로 2033 리덕스가 오리지널이 따로 있죠. 네, 이 생존 플레이 방식이 오리지널 버전 2033이고 용맹 버전이 그래요. 이거 후속작인 메트로 레스트라이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 그래도 오리지널 방식으로 그래, 어제는 그래요 레스트라이트 방식으로 했었는데 자, 오늘은 그래 오리지널 메트로 2033 스타일로 하죠. 난이도는 보통으로. 어제 내가 밝기를 상당히 올려서 했는데도 모바일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저 이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В тоннеле становилось все холоднее. Мы с Мельником поднимались все ближе и ближе к поверхности. Через минуту мы должны были оказаться наверху, наедине с воющим ветром, наедине с чудовищами, наедине с самой судьбой. Я был почти у цели. 자, 이게 원작이 소설이 따로 있는 думал ли ты, что мы окажемся в таком положении, что мы даже не будем знать, спасаем ли мы наш мир или обрекаем его навсегда? 메모. 그래. 지금까지 전시장역에서 살았던 군단의 병사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왜 자신들과 아무 관련도 없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걸까? 무엇을 위해? 그들은 나처럼 어쩌고 저쩌고 내겐 최고의 영광이 될 것이다. 괜찮아. 이렇게 보면은 보실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로 알아서 봐. Ржавая дрянь. Вечно все ломается. Придется открывать вручную. Эй! 이게 그 더빙 음성 언어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인데 이게 원작이 러시아에서 쓰여진 러시아 소설이라서 배경도 러시아고 그런 관계로 네, 러시아어 더빙으로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해요. 초기 디폴트는 영어 더빙입니다. 정화통 없고 이제 이 탄은 제 겁니다. 뭘 점프를 해. 자, 여기도 한번 확인해보고 네, 오리지널 2033을 레스트라이트 엔진으로 갈아엎은 게 리덕스입니다. 오리지널보다 그래픽이 많이 좋아졌는데 약간 오리지널의 그 엄청나게 어두운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 네,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워낙에 잘 맞는 게임이야. 근데 아이아이 점프 레볼루션. Ну всё, давай наверх. 그 오리지널 메트로 2033 엔진이
근데 오히려 이게 그 오리지널보다 그래픽은 좋아졌는데 잘 돌아간다는 소리가 있어. 왜냐면 오리지널 메트로 2033이 엄청난 계적화 게임이었기 때문이지. 한 2-3년 전에 진짜 엄청난 계적화 게임이었어. 자, 방독면을 쓰자. 그래요, 이게 지금 핵전쟁이 일어난 후라서 지상에는 방사능이 심해서 방독면을 꼭 써야 돼. 저는 전체 화면으로 하기 때문에 창모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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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우 어우 노우 노우 노우. 아, 왜 나만 갖고 그래. 근데 저는 창모드를 안 하기 때문에 창모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옵션에서 잘 찾아보세요. 자, 도와주자. 중계컴 따로 써서 방송하는데 게임용 컴이라 굳이 창모드를 쓸 이유가 없어요. Слышу вас отлично, прием. Мы у башни. Повторяю, мы у башни. Группа выдвинулась. Прием. Так точно, они на связи. Говорят, что приближаются к башне. Принято. Следующий сеанс связи, когда поднимемся на башню. Как слышите? Пошли. Остальные уже, наверное, на месте. Ай! 아니,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니들 그대로 치고 들어왔으면 콩밥 먹어. 세상에. 부음은 잘 들어 놓쳤나? 이런 정말 실형을 살고 싶어 환장한 녀석들이군. 폴아웃4 어제 베네스타 오늘이구나. 오늘 E3에서 공개됐잖아요. 재밌어 보이네. 자, 쏴야 돼. 침착하게 쏩니다. 아, 근데 이거 쏠 때 적들 죽으면 통 하고 튕겨나가는 건 오리지널이랑 똑같네. 뭔가 어색하게 통 튕겨나갈 때가 있어. 아이, 이 오리지널. 아, 근데 스카이림 때도 한 생각보다 빨리 한글 패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폴아웃4도 한글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유저 패치 빨리 나올 것 같아. Это наш дом. Это всё, что у нас осталось. Да, жизнь тут не сахар. Но ты всегда знаешь, что на твоей станции. 지금 이 세계관 설정이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지하철역에 그래가지고 모여서 산다 이거죠. 그래요. 제 방송 제목대로 역세권 앞 5분 거리에 사는 사람들만 살아남았어. 이래서 자고로 집을 구할 때 지하철하고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Он изменил все, и в особенности мою жизнь. 그래, 지하철 뚫려있는 근처에 살아야 돼. 큰일나면 지하철로 뛰어들어가야지.
자, 메트로 시리즈가 모랄 포인트, 그러니까 도덕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엔딩이 바뀌는 시스템이죠. 개인적으로 제일 엄청나게 제가 엄청나게 싫어하지만 그래도 좋은 엔딩 보려면 해야지. 그래요. 자, 이 도덕 포인트를 얻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보자. Артём, проснулся наконец. К нам скоро придёт Хантер. У него-то всегда самые свежие новости с других станций. Вставай, тебе тоже будет интересно послушать. 우리 집은 지하철 탈라만 20분 걸어야 되는데. 디링. 좋아, 가보자. 자, 이 첫 번째 프롤로그 챕터에서도 도덕 포인트를 한 5개 정도 얻을 수가 있어. Пойдем, Артем, пойдем. 그래, 그래, 알았어. 저 사람이 주인공의 양아버지인 알렉스예요. Этой станции недолго осталось, если нападения черных не прекратятся. Мы должны что-то сделать. Да что еще мы можем сделать? 난 왜 느낌이 약간 러시아어랑 프랑스어 발음 비슷한 것 같아. 자, 여기서 나한테 그래요. 인사를 건네는 이 남자의 말을 끝까지 들으면, 자, 이렇게 살짝 깜빡이면서 빛이 나죠. 이게 바로 도덕 포인트를 얻었다는 그래요 신호예요. 이걸 보통 한 40개? 이게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40몇 개를 얻으면 그 해피엔딩이 나왔는데, 물론 이 게임의 공식 엔딩은 배드 엔딩이긴 하지만 일반 엔딩 보는 게 나중에 후속작으로 이어지긴 하는데. 자, 그리고 자, 그다음은 이 녀석이야. 자, 또 하나. 아, извините, не узнал. 오리지널이 54개 중에 40개 입수하면은 그 굿 엔딩이 나왔는데. Здорово, Артём. 바벌구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저희 사리사육을 위해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 가드. Мы тут в осаде. Родные рвутся к раненым своим. 그렇지. Как раненые. Никаких улучшений. 말 그대로 이게 도덕 포인트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동이라든가 혹은 뭐 미션에서 적을 죽이지 않고 미션을 클리어한다든가 한 명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순찰 때는 날마다 북쪽 터널을 순찰하는데 그들은 항상 사상자를 내고 돌아온다. 그래. 그렇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도덕 포인트가 하나 있지. 이쪽이야. 자, 그렇지. 이 병실에 들어가서 환자들을 보면 바로 도덕 포인트 하나 올라가고. 자, 이 헌터라는 사람이 양아버지 친구일 거야.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на ВДНХ, Хантер. 아이, 아이. 아니 뭐야, 갑자기 또 스바시바야. Давно не виделись, Хантер. 그래, 미생을 보기 전까지 난 이게 욕인 줄 알았어. Рад видеть тебя, Саш. Здравствуй, Артём. Ну, Хантер, какие вести с полей? Что в мире творится? Ну как, да все как обычно. Все говорят только о вашей станции и этих ваших мутантах. 확실히 그래픽 많이 좋아졌어. Артём, я тут прикупил. 그러니까 메트로 레스트라이트가 나왔을 당시에 정말 그 세대에서 그 연도에 가장 그래픽 좋은 게임 중 하나로 꼽힐 정도의 게임이었거든요. 그걸 다시 그걸 엔진으로 리메이크를 했으니까. 아, 잠깐만! 야!
야! 안 돼! 딜 다치다가 모랄 포인트, 도덕 포인트 얻을 수 있는 걸 놓쳤어. 좋아, 이번에는 놓치지 않는다. Артём, я тут прикупил древние открытки. 아, 진짜. 이걸 놓칠 줄이야.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갔어. 좋아, 이걸 받으면 받는 즉시 모럴 포인트가 하나 상승.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야미야미님 어서 오세요. 우리 워딘에 заведено так. Врагов надо истреблять. Чёрт, убивай. Кто-то проник в главную вентиляционную шахту. Они идут сверху. Что, чёрт подери? Только этого не хватало. Чёрт, уже за стенкой наша больница. Кирилл, бери своих, закрывай туннель. 이건 놓칠 게 아니었는데. 아, 이런. Артём, бери оружие. 내 게임 몇 번 해봤지만 한 번도 이걸 놓친 적이 없는 도덕 포인트인데 놓쳤어. 정말 정말 무시무시하고. Чёрт, где же они вылезут? Они придут сюда. Больница рядом. Запах крови. 그런 거 따지지 마. 왜 난 권총이고 그래 아버지들은 소총이냐고. 원래 이런 거 다 짬순으로 끊는 거야. 그래 짬 먹은 순으로 끊는 겁니다. 어우 잘하신다 헌터 아저씨. 짬수는 기본이지. 그래 짬대우 받으셔야지. 계속 들어오는데 싶은데. 아 이게 잠깐 오리지널 모드 그거구나. 조작키도 좀 다르구나.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저씨 몸빵 좀 해주셈. 주갱. 아 이게 줌이 안 풀리는구나 때도. 세상에 오리지널. 아 맞아 오리지널이 이런 조작이었지. 아 진짜 괜히 오리지널 방식으로 했다. 아캄 나이트는 아직 발매 안 됐어요. 발매가 돼야지. 아유 이 새끼야. 어디서? 자, 쓰고. 너무하다, 니들. 작작해야지. 아버지들이 총을 너무 못 쏴서 죽을 뻔했잖아요. 실제로 한번 죽었고요. 리로드 시간도 느리네. Какие же это чёрные? Обычная туннельная нечисть. Даже когда ты не видишь чёрных вокруг, они всё равно. 아, 괜찮아. 오리지널도 깼는데. Ты о них думаешь, ты их боишься. Страх их оружие. Прочие туннельные гады бегут. 그러니까 총알이 돈이긴 한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탄환이 아니라 그 예전에 핵전쟁 전에 생산된 특수 탄환.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탄들이 돈으로 쓰이죠. 일반 그 저질 탄들 말고. Ты как скотина, которую ведут на бойню, а я буду цепляться за жизнь до последнего. Понял? А когда отправлюсь в ад, прихвачу с собой этих твоих гомоновусов. Пойди, глянь. У меня в госпитале десяток проверенных бойцов. 그러니까 공장에서 전쟁 전에 핵전쟁 이전에 제조된 탄들이 있는데 그런 탄들이 돈 화폐 대용으로 쓰이죠. 자, 검은 존재들이 여기를 습격했대.
아무튼 도덕 포인트 같은 경우는 좀 화면에서 반짝 빛나는 거 아니면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몇 개를 모았는지도 사실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주의를 하면서 모아야 돼요. 자, 헌터가 정찰을 하러 가죠. 혼자서. покажи мельнику вот это, чтобы он поверил, что ты от меня. Я надеюсь на тебя, Артём. Не подведи. Если мы хотим выжить, мы должны уничтожить эту угрозу. Любой ценой уничтожить. Понял? К리고 또 행동에 따라서 오히려 도덕 포인트가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요. 나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Крижской уходил караван. 자, 일단 그래요. 제 1장 여행이 시작. 자, 일단 정찰을 나갔던 헌터가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헌터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주인공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일단 이 구역의 도덕 포인트는 우리의 유일한 최대 관심은 신비에 쌓인 두려운 강적, 검은 존재들로부터 고향을 지키는 것이다. 자, 시작하자마자 이걸 튕기면 그렇지. 도덕 포인트 하나 올라가고. Извини, Артём, тут пока закрыто. Только дозорные могут пройти. 그리고 이 게임은 정말 놀랍게도 이런 짜잘한 자막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게임이지. 정말 놀라워. 뭔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혹시 러시아어 전공하신 분 있나? 그 시나리오나 중요 자막 말고는 자막이 안 나와.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 치면 또 하나. 이 반짝하는 게 모랄 포인트가 올라갔다는 뜻이죠. 자, 이게 일지라고 해가지고 이러지마 이거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자, 다음 도덕 포인트는 아마 이 계단 올라가가지고 그래, 전혀 자막이 나오지 않지만 너 아니니? 너니? 그래, 정말 중요한 이벤트에서는 자막이 나오지. 그래, 자, 이 국어라는 친구한테 그렇지. 아니 근데 어? 돈 주고 스바시바라고 드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묘하다. 정말 스바시바. 기분이 아주 좋네요. 자, 여기가 아마 환전. 자, 이 무기고로 가가지고 초반에 필요한 장비를 얻고 진행을 하자. 자,
자, 이것도. универсальная зарядка для фонаря. 충전기. 그래요. 배터리를 충전할 때 사용하죠. 그리고 방독면. 자, 이 방독면이 쓴 상태에서 공격을 받거나 총알을 맞을 경우에 재수 없으면 깨지죠. 그래서 중간중간 보급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Ну и просто постарайся первое время особо не высовываться, окей? 여기 그래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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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총을 써도 탄이 달진 않아. 좋았어. 자, 그리고 무기를 얻었으면 아버지 알렉스를 만나러 가보자. 자, 다음 도덕 포인트는 여기서. Ты готов? Слава. Слышал уже, наверное, что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으면 그래요. 추가됩니다. 짜증나. 아버지는 말이 너무 많아요. Так что не играй там особо в героя, ладно? Проводишь караван до Рижской и возвращайся домой поскорее. Береги себя. 영어는 대사가 언제 끝났지 약간 감침작이라도 되는데 러시아어는 그런 게 없어. 자, 메모 두 번째. 하지만 헌터는 제 시간에 전시장역에 도착했다. 자, 그리고 여기 가면은 여기에 이게 있는데 이걸 먹으면 도덕 포인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마. 호풍똥님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곳을 출발해 볼 차례가 됐어요. 그래, 우리 돼지들 더 디테일해졌구나. 삼겹살 먹고 싶다. 돼지의 디테일함. 아구아구 디테일아 아파. 좋아, 이 아저씨랑 함께 그래요. 그 리가 역으로 출발해 보자. 저게 러시아 지하철 노선 된 거 될 거야. 에이, ребята, вы на Рижскую едете? Типа того. Не подбросите? Не вопрос, но зайцем не поедешь. Придется поднапрячься чуток. Всегда готов. Тогда двинули. 아저씨, 미안해. 가끔 레버를 당기는 게 아니야. Ну все. Удачи всем, кто остается дома. А нам с вами, парни. 우다치 вдвойне. Ну, мужики, поехали. 님 혼자 레버를 당겨야 돼. Готовы немного прошвырнуться? Круто, да, Артём? 그래, 힘내, 아저씨. Хотя бы на время поездки. Думаю, будет здорово. И опасно. И это ещё круче. так я покинул родную станцию. В первый раз с далёкого детства. 그러니까 양아버지한테는 리가역에 잠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헌터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한 거죠. 주인공이 그 밀러라는 사람인가 그 사람 찾아가랬으니까. 진짜 저 아저씨 정말 아까운 인재야. 어? 체력이 장난 아니야. 저렇게 혼자 구강도에 노동을 하면서 대사를 치는데 호흡에 한 점을 틀어주면 없어.